아, 이거 해야 되죠? 잠깐만. SBS. 자, SBS 대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라디오 중에 영스트리트에 나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 PD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만나면 반갑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와, 진짜. 와, 정말 민망합니다. 아, 이 그알 피디님들 앞에서 제가 이 성대모사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자, 이준의 영스트리트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담당 피디님들 오셨습니다. 김재원 피디님, 장경주 피디님, 이동원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세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PD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장경주 PD라고 합니다. 네, 이동원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즐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아, 제가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나오시니까 정말 기분이 저는 묘하고, 실제로 저는 이 가운데 계신 피디님을 저는 TV에 자주 출연하셨죠? 예. 전화 막 하시는 거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로서 갖는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적은 언제였나요?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네네. 뭐 약간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오랜 숙원이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때 뭐 하여튼 이번 건을 포함해서 총 4번에 걸쳐서 방송이 나갔는데, 아, 네네. 그게 다 봤습니다. 밝혀진 네. 것이 좀 제일 뿌듯하지 않았나. 아, 맞아요. 시청자로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보면서 막 화나는 순간도 많은데, 그 이번에 그 범인 잡혔을 당시에는 정말 와, 지금이라도 사실 못 잡힐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되게 큰 일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에 네. 뭐 어떤 범죄 단체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방송을 한 이후에 SBS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로비에 와서 조금 난동 피우시고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때 조금 예. 조금 걱정과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은 이제 현재 이제 뭐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다 이제 처벌을 받고 계시는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한 편 더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단은 PD님들이 되게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저게 괜찮을까? 나는 솔직히 같은 그 사람으로서 네. 좀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방송국에 찾아오시고 와, 아니 실제구나, 걱정이 아니라 아니, 실제로 뭔가 일이 네. 일어나진 않았어요. 찾아만 네네네. 오셨던 건데. 근데 그거 네. 자체도 심리적으로 굉장한 그런 압박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놀라긴 했었죠. 그런 경우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인데도 제가 두려운데. 그럼 네. 괜찮으세요? 평소에 그런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보복을 당한 사람이 없지 않나요? 일단은 뭐 크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있는 네네.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요. 네네네. 뭐 때리는데 맞는 경우가 있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끝난 다음에 크게 보복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하. 대신에 좀 뭐랄까 그거 찍을 당시에는 사실은 네네. 그런 두려움보다는 네. 아 이거 못 따면은 방송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와. 이게 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완전 네. 어. 아, 그러면 그 한 편을 제작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는지? 보통 한 저희가 네. 6주 정도 제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PD 이런 PD가 8명이 있어요. 8팀이 있고요. 네네네. 예, 8팀이 8주에 한 번씩 방송이 나가는데요.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와 제작을 하는 게 한 6주 정도.
하고 2주 정도는 또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시청자로서 보면은 그 알이 이제 뭐 결방한 날도 있긴 있지만 거의 매주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 아예 뭐 제 상상으로는 PD님들도 그리고 제작진 모든 분들이 집도 못 가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집 들어가시나요? 편집주에는 거의 네. 잘 못 들어가고요. 아. 취재주에는 이제 뭐 지방 취재가 있으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갈 때도 있고. 아하.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 네.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럼 명절에는 좀 쉬었어요? 이번 명절은 다행히 결방이 있어서. 아,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그럼 취재 아이템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뭐 일단은 이 PD 작가분들이 네. 같이 이제 찾습니다. 이제 뭔가 PD가 8명, 그다음 작가분이 6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팀에 취재 작가, 그다음에 네네. 또 조연출 이렇게 팀을 이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혹은 뭐 사회적인 현상, 지금 네네. 할 만한 것들을 쭉 보다가 네네. 한번 구성을 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더 취재를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좀 더 파보면은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끌어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 가능성만 보고 사실 좀 픽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러면 이제 뭐 하다가 너무 이제 막 그런 뭐랄까요 단서들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막 비일비재합니다. 아, 좋네요. 예. 네. 엎어졌다가 또 일단은 한번 관계를 맺어놓고 계속. 네네. 가지고 있다가 저희 이제 숙성을 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또 방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 방송 끝날 때쯤에 범인 몽타주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 제보 전화는 많이 오는 편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있다면 뭐 네. 거짓 제보는 뭐 얼마나 있는지 뭐 어떻게 될까요? 제보는 엄청 들어오죠. 맞아요. 네, 제보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50건에서 100건 정도는 들어오고요. 몽타주 나간 이후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네네네. 뭐 거짓 제보라기보다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보를 많이들 주시는데 그중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다 굉장히 소중한 제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보하는 분들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몽타주나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너무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최근에 방송에서 봤는데 PD님들이 직접 용의자 집에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엽기토끼 변이 좀 그런 편이었죠. 그죠. 저는 그거 보고 저 진짜 소리 질렀습니다. 집에서. 저게 이게 어떻게 저렇게 뒤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담당 PD가 나와 있습니다. 엽기토끼 담당 PD. 그때 장경주 PD님. 네네네. 제가 직접 들어갔던 건 아니고 저희 서정훈 PD라고 취재 PD가 있는데 이제 2인조에 대한 유력한 이제 경찰 측에서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수소문에서 찾아갔었고요. 네네. 이제 집 주소를 이제 물어보러 알게 돼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갔던 거였고, 네네. 그냥 들어갔죠. 네. 주저 없이 들어갔는데 저희도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어떻게 두 번 만에 이제 문이 열렸고 들어가서 이제 뭐 우연찮게 뭐 끈 같은 것도 본 거고 우연찮게 또 대화가 이렇게 이어진 거고. 지금도 소문도 났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뒤에 뭐 경찰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날 팀만 따로 움직이는 그때 건가요? 그때 두 사람이 들어갔죠? PD랑 보통 이제 조연출 카메라를 든 조연출 둘이 끝이에요? 보통 들어가죠. 예. 밖에 저기 그 기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님. 움직이는 그 봉고차 기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항상 만약에 오래 안 나오면 신고를 좀 해주세요. 와. 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앞 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뒤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겠지라고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두 분이서 간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게 여러 네. 사람이 가기도 좀 어려운 게 네네네. 어쨌든 또 이게 은밀한 취재가 또 많잖아요. 예, 그걸 또 이렇게 예, 예. 사방팔방 알릴 수도 없고 대부분 아. 조명도 켜지 않고 그냥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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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분을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도착했습니다. 자, 레이올리원께서 그알 팬이에요. 이번에 엽기토끼 방영되고 나서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서울지방경찰청 그 주요 사건 미제 수사팀에서 네. 그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 이제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방송에서 좀 이런 이분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교도소에 계시고 한 분은 이제 나와 계시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알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수사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제 수사하시겠다고. 어허. 그리고 기사로도 나긴 했는데 그 납치 되셨다가 이제 가까스로 이제 탈출하셨던 납치 사건 생존하셨던 그 납치 미수 사건 생존자분께서 네.를 설득해서 뭐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네요. 네, 진전이 있습니다. 자, 이정아님께서 피디님들 혹시 유단자이신가요? 아니면 더 운동 배우고 있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배우고 있으세요? 살만 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모든 이제 PD 분들이 네. 총 8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네, 뭐 혹시 뭐 유단자 분이 계신다든지. 저희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싸움 잘할 만한 네. 사람이 없죠. 네. 그냥 진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용기로 이제 또 취재를. 아, 저는 진짜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집에 가더라도 네네. 두 사람이 가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저희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이 먼저 좀 많이 긴장하시고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 잠깐만. 아닌가요? 아니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왔다고 하면 그렇죠. 뜨끔하는 분들을 주로 많이 찾아가겠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사실 너무 독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김민영 님께서 그알 피디님들도 SBS 헬스장 구내식당에서 행자 씨 보셨나요? 하셨습니다. 행자 씨. 아, 그게 접니다. 예. 저희가 네. 구내식당이랑 헬스장에 갈 일이 없어서. 아, 헬스장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구내식당은 자주 오시나요? 어떻게? 저 그 매일 갑니다. 아, 그러세요? 매일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뵈면 인사하는 거죠. 네, 네, 네. 아, 자, 그리고 홍석환님께서 그 알은 재방송도 거의 안 해서 한 번 놓치면 유료로 다시 보기 하지만 유일하게 돈이 아깝지 않은 방송입니다. 아이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진짜. 제 문자가 제가 보낸 문자 같네요. 네. 제가 또 유료로 다시 보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명우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팬인데요. 우와, 그알 PD님들이 나오셨다니 세 분 다 회색으로 옷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보라로 보고 있는데 세 분 다 법 없이도 사실 것처럼 생기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뭐 옷이 없어서 오늘 조금 어둡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둡게.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이준의 영스트리트 만나면 반갑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순찬님께서 그알 PD님들께서는 그야말로 이 사회를 밝히는 진정한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침이십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9871님께서 저는 사우나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지만 그 알을 보려고 시간 맞춰서 토요일 11시 15분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게 사우나를 나섭니다. 아, 이 정도면 그 알 왕팬 인정이죠? 피디님들의 인정을 받고 싶네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왕팬이시고 사우나도 왕팬이신 것 같으시죠.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네. 아니 진짜 왕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도 그렇고. 네. 아 그리고 5256님께서 최근 너튜브를 개설하셨는데 너튜브 그냥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꽤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네.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지금 40만을 좀 넘은 와 얼마 만에요? 얼마 안 됐죠? 6개월 정도 했나요? 와, 그렇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정상훈님께서 앗 김재원 PD, 장경주 PD, 이동원 PD님이시다. 그알 애청자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취재하실 때 사람들이 그알 PD다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나요? 하셨네요. 간혹, 간혹 있죠. 네. 어 진짜요? 네. 오, 좀 낯이 익어서. 혹시 아니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어요. 어, 네. 오, 신기하네요. 네. 하긴 저도 들어오지, 아니 저는 이미 알고 만났지만, 네. 어, 신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신경희님께서 PD님들 중에 김상중 씨 성대모사 가능한 분 있나요? 하셨네요. 오예. 어, 진짜요? 아니 아니. 어, 아니 그 앞에 좀... 행자 씨 워낙 잘하셔가지고. 아, 잘하셔가지고. 아, 진짜 잘했어요? 네. 네네네. 아 부끄럽습니다. 네. 아 가능하신 분이 있구나. 아, 뭐 예, 한번 뭐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곤란하시면 네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저희 MC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의가 예의도 차려야죠. 네. 자 이경희님께서 원래부터 담력이 대단하신가요? 아. 귀신의 집 잘 가시는지도 아.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잘 못 저는 잘 못 갑니다. 저도 잘 못 가요. 오 진짜요? 네. 이게 다르구나. 네. 오. 무섭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아 뭐 네. 공포 영화는 잘 보십니까? 절대 안 보죠. 아 진짜요? 어 의외인데요. 예. 자 그러면 4687님께서 아 저도 이거 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상중 씨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김상중 씨가 직접 개발한 거라고 하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 제가 현역 때 한 2011년도 고정도 때쯤에 이 말이 이제 저 처음 나왔는데 아, 저희 대본에 네. 보면 아무래도 반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데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 많아요. 근데 네. 저희 MC께서는 뭐 이렇게 너무 그냥 그런대로만 하면은 너무 좀 예의가 좀 없어 보이지 않겠냐. 뭘로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하고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로 이제. 오. 정착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 그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그렇죠. 된 것 네. 같아요. 오. 원래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렇게 네. 진짜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님들의 신청곡 김성재의 말하자면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만나면 반갑준 영스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세 분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입니다. 자 정윤선님께서 그 어떤 초대 손님보다 집중하게 되네요. 그알 PD님들의 직업병은 뭔가요? 하셨네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오. 네, 최근에 생겼습니다. 오. 아, 혹시나 또 이제 뭐 해킹의 우려가 있어서인가요? 얼마 전에 실제로 한번 갑자기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고 떠가지고. 오. 급히 좀 많이 바꿨어요. 지난주에 그 중고나라 사기편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윤선님께서 하신 그 어떤 초대 손님보다 집중하게 되네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분이 대박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또 이제 PD님 세 분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광고 나갈 때 이게 괜찮을까 하셨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라디오는 처음이라. 네. 다른 분들은 뭐 직업병 있으실까요? 보세요.
없다고 하십니다. 네. 저는 뭐 뭐든 약간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 그리고 스팸 전화도 혹시나 무슨 네. 어떤 전화는 아닐까 약간 의심하고 자꾸 받게 되네요. 뭐 모르는 번호로 오면은 무조건 그렇죠. 녹음하고 녹음기를 찾게 되고 그런 병은 좀 있죠. 예. 자 그리고 정용경님께서 저도 그 알 잘 챙겨보는데 세 분의 평소 성격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농담 같은 것도 하시나요? 하셨네요. 네. 잘 하죠. 사실. 아. 저희끼리는 재밌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방송에서는 되게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되게 진지하고 뭔가 이제 사건을 파헤치고 막 이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그려진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농담도 자주 하시고 네 그렇죠. 저 맨날 심각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아 맞는 말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정님께서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셨네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수정님께서 주셨네요. 네. 교수님이시네. 네. 저희 그 어쨌든 저희 그 저희 제보 전화는 2113-5500 번으로 2113-5500번으로 직접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네. 그 제보하기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올려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이메일 계정 있죠? 트루스 truth 네. sbs.co.kr 팀 공용 이메일 주소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제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hsh109님께서 피디님 분들 그날 오시기 전에 SBS 어느 프로그램에서 연출을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저 이거 궁금합니다. 많은 프로를 했죠. 네. 뭐가 있을까요? TV 동물농장도 했었고요. 네. 오! 네. 그렇죠? 여기 동물농장 팀장님도 하셨었고. 오기 전에는 동물농장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 저희 다 비슷해요. 저희 그냥 프로 다 돌고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이 뭐 순간 부처 세상에 이런 일이 영재 발굴단 한밤 본격 그 중에서 그 알이 몇 번째로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걸로 따지면 무게감으로 치면 제일 힘들다고 네. 볼 수 있겠죠.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동물농장이 그나마 좀 비슷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또 야외로 또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쵸.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 회차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피디들이 뽑은 다시 보기 베스트 3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많아서 딱 세 개만 뽑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신 건가요? 자, 네. 어떤 네. 기준이 있나요? 글쎄요. 뭐 저희가 사실 이거를 지금 저희끼리 막 맞춰보다가 네네. 다들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워낙 훌륭했던 팬들이 많아서 네네네. 저희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 선배님들 것들도 되게 많고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 알이 이제 12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주가 1200회입니다. 1200 중에서 네. 3을 꼽아야 되니까 네. 네. 자 그럼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보기 베스트 3.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사건은 뭘까요? 아무래도 저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엽기토끼 편을 그렇죠 이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장 최근이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놀랬고 또 지금 이게 수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방송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엽기토끼 편을 보고 정말 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담당 PD들이 뽑은 그것이 알고 싶다 다시 보기 베스트 3 두 번째 사건은요. 얘기를 얘기하면 그래. 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작년 취재했던 프로그램 방송이었긴 한데 네네.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네네. 총포사에 들어가서 주인을 살해하고 총을 훔쳐서 은행을 털고 네. 차량 방화까지 하고 했던 사건이 있어서 방송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아하. 그게 아직도 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많은 네. 분들이 방송을 보고 남아있는 몽타주를 보시고 혹시나 아신다면 좀 더 제보를 해주셨으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알을 시청하면서 느낀 점은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끝날 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청자는 보는데 해결 안 돼가지고 끝날 때 아 이런 적이 저는 꽤 있거든요. 그쵸.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그 팀과 하나가 돼서 같이 힘을 합쳐서 범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네. 한번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건이에요. 어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김재현 PD님이 예전에 800회 때 네. 그때 한번 방송 제작하셨고 최근에 또 1182회였나요? 네, 그때 회차가 굉장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800회 때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사건 특집으로 해서 그때 제가 그때 화성을 담당을 했었고요. 아 그다음에 저희 그것이 없었다 5회 방송이 우와 예, 예, 5회 방송이 예. 또 당시에는 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던 사건으로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춘재가 붙잡히고 나서 한번 네네. 하고 그다음에 또 논란의 8차 사건까지 해서 네. 총 4차례 방송이 되었거든요. 아 네네네 맞아요. 저도 그 보통 다시 보기로 하는데 그 이춘재 사건 때는 저도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생방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하 오 김병란님께서 아싸 지금 나온 편 저 다 봤어요 우하 인정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란님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 겨울왕국 OST 이디나 멘젤의 Into the Unknown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네 저희는 겨울왕국 OST Into the Unknown 듣고 왔습니다. 아 저희가 되게 피디님들이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많이 많죠. 저희는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는데 이제 광고 나가고 이제 노래 나가면서 되게 저는 좀 정이 벌써 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김지혜님께서 헐 겨울왕국 주제가 있는데 무섭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아 그리고 전은서님께서 결론이 꼭 좀 나서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닌 그것을 알았다로 바뀌길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오. 사실 이 부분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해결책까지 내놓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완결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야지 또 이게 대한민국의 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방송의 영역은 거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조금 약간의 변명이랄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애청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의 그런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 네. 그 참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애청자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7771님께서 피디님들 우리 행자 씨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날 피디님들이 보는 행자 씨 첫인상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그런데 어떠세요? 네? 아까 이제 방송 이제 안 누를 때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처음 뵀었는데. 네. 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했을 텐데 아까 계속 보이는 라디오에 있었던 그 대화가 아유 네. 실제로 보니까 미남이시네요. 아 예. 네. 아 이게 역할을 되게 센 걸 많이 맡으셔서 좀 그렇죠. 강렬한 예. 인상으로 많이 기억을 했었는데 너무 그렇죠. 부드럽다라는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선하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재연에도 한번. 아 예, 저희 재연 좋습니다. 아 저 그 스릴러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지금 생각나는데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관련된 드라마를 했네요. 아 네. 네. 제가 범인으로 나와가지고 참 이게 참 네. 숙연해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김성엽님께서 저도요 저도 그알 팬입니다. 매주 그알 보는 시간에는 약속도 안 잡아요. 피디님들은 토요일 저녁 그알 나가는 시간에 뭐 하고 계신가요 하셨네요. 오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그알 나가는 시간에 회사에 있죠. 네, 그알 나가기 직전까지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본방 사수를 하시나요? 본인 방송은 다 이제 집에서 보지 않아? 집에 이제 퇴근해서 네. 막 도착해서 네. 보거나 하죠 저희가. 유료로. 아니 그러니까 오네요. 아, 오네요. 아, 오네요. 아, 아, 아.
아, 보통 그... 방송 나가기 한 저희가 3시간 전까지는 이제 방송을 작업을 합니다. 넘겨야 되거든요. 네. 종편 작업을 해요. 오, 아, 3시간 전까지도 이제 하다가 3시간에 그게 나가는 거군요. 네, 네. 그 사이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맥주 한 캔 까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 네. 아. 오늘 참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 박현아 님께서 피디님들 중에 집에서는 아빠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육아와 그 취재 중 뭐가 더 힘든가요 하셨네요. 대박이다. 저희 셋 다 아빠고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 네네. 특히 저희 우리 이동원 PD는 네네. 아기가 이제 50 예, 네, 50여일 됐는데 50일 되고 있는데요. 네. 우와, 예. 예. 네. 취재 중에 출산. 그쵸, 취재 네. 시작할 때 출산을 했었죠. 그래서 예, 산후조리원에서 취재를 오갔었죠. 예. 우와. 참, 네. 아, 그럼 뭐 그 출산하실 때 그 네. 혹시 그 순간에 네. 그 있었습니다. 아, 어, 다행이네요. 네. 아, 네. 다행이네요. 다행히 그때도 있었고요. 네. 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우리 장영주 PD는 또 이렇게 저기 아들 바보로 되게 유명한 PD입니다. 일 외에는 육아만 합니다. 어, 지금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25개월. 우와! 다 완전 엄청 귀엽고 그렇겠다.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겠네요. 네, 쉴 때는 육아를 열심히 해야 돼서 네네 해야 돼서라는 네, 고생하는 제 아내 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아, 아내한테 뭐 음성편지 네. 음성편지 뭐 남기시겠어요? 네, 너무 네. 청취자분들께 아니에요. 그럼 아, 저희 방송 항상 열려 네. 있습니다. 어, 나옵니다. 아, 아니요, 아이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엄마 네. 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 자, 어, 잘하셨습니다. 아, 자, 아, 김하정님께서 그 알 보면서 항상 궁금했는데 재현하실 때 세트장에서 찍으시잖아요. 거기서 쓰는 옛날 소품들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하셨네요. 소품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도 이제 이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소품실 따로 있죠. 네. 오, 이채린님 미지 사건 취재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촉이 오나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간혹 소름이 돋을 때가 있죠. 아, 네. 느낌이 탁 세하게 올 때가 있죠. 아... 네. 아마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그냥 굳이 묻지 네. 않았는데 대답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아, 맞죠. 저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거는 항상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고 아~ 왜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와, 참. 그리고 3000번님께서 방송 후에 세상에 여러 변화를 일으킨 소재들이 많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잖아요.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예전에 그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라고 네네네. 그 여대생 공기총 청구 살해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좀 반향이 좀 컸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재벌 총수의 그 와이프분이 뭔가 이 청구 살인을 시켰고 그래서 무기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허위 진단서로 네네네. 다시 나와서 네. 이제 호화병실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거가 이제 헐. 방송 내용으로 나갔던 부분인데 네네네. 그다음에 좀 후폭풍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그때 기분은 사실은 그거 할 때는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정의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네. 이게 사람이 취재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상식적인 수준을 하게 됐는데 네네네. 반향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아, 아 참.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오, 정말 또 새로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6916님께서 아빠가 주말 부부신데 그것이 알고 싶다 왕팬이세요. 네. 아빠 집에는 TV가 없어서 주말에 오시면 토요일 밤만큼은 TV는 아빠 찾습니다. 간혹 결방을 하면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저 같네요. 자, 그 알만 기다리는 팬들을 보면 PD님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하셨네요. 네. 감사하죠. 감사하고 뭐 잘해야겠다. 조금 엄청 조금 뭐 부담감과 책임감 예 그런 거 좀 많이 느끼게 되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TV로 유료 결제를 하려고 다시 보게 하려고 하면은 네. 또 너무 예전 거는 오히려 없다고 나오니까 그게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예전 거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그게 아, 그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소연을 그런 거 이제 네. 그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보시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요약본으로 다 이제 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 아주 꿀팁입니다. 네. 네. 자, 송지6852님께서 그알 PD님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게 생활 말투가 되었다거나 조그만 것도 파헤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거요. 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르는 네. 전화 오면 일단 녹음기 켜고 아, 네. 낯선 그쵸. 사람 만나면 경계하고 뭐 이런 그쵸. 좀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 오면은 일단 그냥 무서워요 일단. 그러니까 저도 그 하루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 너무 또 심도에 좀 굉장히 저는 심층적으로 딱 분석을 또 하는 편이라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를 주시면 아 네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나름 SBS 반 직원이기 때문에 네. 네. 완전 직원은 아니지만 네 직원들의 혜택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준의 영스트리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네 뭐 소감보다는 저기 사실 좀 제보를 좀 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기회에서 좀 네. 이게 저기 2008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네. 2008년도 1월 30일에 있었던 네. 사건인데 네. 경남 양산에서 택시기사 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기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 네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이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에 있는 어떤 농장 앞에서 발견된 사건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이 택시 기사가 최 씨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걸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02113-5500번 혹은 트루스 골뱅이 sbs.co.kr로 제보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까지 굉장히 또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또 이 방송이 네네.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택시기사분들도 그쵸.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네네. 아주 네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세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세 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